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여호수아 20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19장까지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마치셨는데요. 오늘 20장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피하여서 그 죽음의 형벌을 모면할 수 있는 피할 장소가 도피성입니다.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한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쯤 되었을 때 저희가 잠시 한국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자연 가운데 마음껏 살았던 아이가 한국에 오니까 답답해하더라고요. 뛰어놀 데도 없고 그런데요. 그날 하루는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의 주차장이 이렇게 조그만 자갈 파쇄석이라고 하나요? 자갈로 이렇게 주차장이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 아이가 뭐 어른들 만나서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불편하니까 주차장에 나가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돌멩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에서 그 선교지에서 놀던 습관을 따라서 돌멩이를 던지며 놀고 있었습니다. 돌멩이를 던지는 게 너무 재밌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도 던져보고 옆으로 던져보고 하다가 아주 힘껏 던졌는데 그 돌이 하늘 위로 쭉 올라가더니 지붕에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붕을 타고 또르르 굴러내렸는데 그게 참 우연찮게 옆에 주차된 차에 탁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뒷 유리를 딱 맞췄어요. 조그만 돌이니까 별 이상이 없었는데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찌직찌직 하더니 뒷유리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희가 식사하던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그차 유리를 보상하는데 물어줘야 했는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차, 제네시스. 굉장히 부담되는 차더라고요. 네. 근데 그 돌이요, 그 차로 떨어졌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사람에게 떨어졌다가 사람이 아주 위험한 부위에 맞았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치명적인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겠죠.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도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요, 살해할 의도가 없었는데 살인을 범한 사람들이 피할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지중이란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0장 2절, 3절. 오늘 2절,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도피성은요, 우리 사람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3절로 갑니다.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5절에도 똑같이 부지중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움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렇게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죽음의 형벌에서 이렇게 모면할 수 있는 장소가 도피성들입니다. 도피성은요, 6군데를 세웠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그 이스라엘 땅 분배했던 곳입니다. 도피성을 어디다 세웠냐면 다음 지도를 좀 보여주시죠. 요단 서쪽에 3군데, 그리고 요단 동쪽에 3군데를 세웠습니다. 갈릴리
갈릴리에 있는 게데스 납달리 지파의 곳이죠. 게데스라는 성과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그리고 유다 지파의 헤브론 그다음 요단 동편으로는 루벤 지파의 베셀 그리고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에 이렇게 지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지 않나요? 만약에 지파별로 지으려면 요단 서편에 훨씬 더 많이 짓고 요단 동편에는 조금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특정한 곳에만 도피성을 지었을까요? 왜냐하면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멀지 않은 곳에 도피성이 있어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곳으로 도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이렇게 각 지역마다 세우신 것이죠. 민수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하십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아주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냐면요. 죽임을 당한 사람들,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인척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을 피해 보복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피해 보복자가 찾아가서 그 살인자를 죽여도 전혀 무방해요. 이것은 전혀 범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공의로운 심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그 피해 보복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을 피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렇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도피성에 가서 자신의 사건을 자기가 어떻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장로들이 그 찾아온 사람을 일단은 보호해 줍니다. 언제까지요?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해 줘요. 이 사람이 과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건지 아니면 일부러 사람을 죽인 건지를 재판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부러 사람을 죽였으면 더 이상 도피성에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피해 보복자를 만날 수 있게 도피성 바깥에 두는 거죠. 대신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죽은 것이라고 하면 도피성 안으로 들여보내줍니다. 그리고 밖에서 피해 보복자가 아무리 그를 내달라고 해도 내어주지 않고 도피성 안에서 그 죽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인 사람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만약에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피해 보복자가 그를 만나 죽여도 전혀 무죄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게 도피성으로 피한 자가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대가예요. 그런데요, 계속적으로 도피성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만 살면 되냐면 이 도피성에 피한 그 살인자가 실수로라도 죽인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도 전혀 안전하게 되는 기간인데 그게 언제냐면 자신이 범죄했을 때 그때 대제사장 있잖아요.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한 명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아무도 그를 죽일 권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6절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런데요, 이 도피성 제도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지 않고 남겨준 이방 족속들, 그 땅에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울려 살다가도 그들조차도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보호해 주시는 제도가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아니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는 것까지는 그럴듯해요. 괜찮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까지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할까요? 그것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왜 도피성 안에 살아야 되는 기간을 그 해 대제사장이 죽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의 죽음의 기준으로 정했냐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이 상식으로는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제도를 만드셨죠? 그리고 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을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걸 왜 성경에다 기록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희들의 읽고 묵상에서 그것을 생각해 보게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이 이야기를 굳이 성경 중간에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이 도피성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피의 대가를 그 죽임당하는 일을 면제받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자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서부터 건진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대가가 살인한 자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와 똑같아요. 이것은 오늘 설교단에 위에 서 있는 저희건 오늘 아침을 깨워서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이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죄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살인자에게 요구하시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요청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과 심판은 우리의 운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결론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든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면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구약에 나온 이 도피성의 제도는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뭐냐면 살인한 사람인데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만 도피성에 받아준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미워서, 악한 마음으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저의 문제는 저의 죄의 거의 대부분은 의도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악한 마음으로 복수하고 싶어서 내 마음에 그것이 좋아서 지은 죄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하고 싶어도 자격이 있어야지 피하죠. 도피성으로 피하고 싶어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반복된 죄를 가지고 도피성이 예수님께 피하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예수님이 죄 지은 바도 없는데 예수님에게 죄를 없는 죄를 덮어씌워서 죽여서 없애고 싶어서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은요 악한 마음으로 죽이고 싶어서 계획을 짜갖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판단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해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가 없는데 그 도피성에 도망온 자들을 판단하는 것은 장로들인데 그 장로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께 저들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께 도망할,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나는 전혀 그런 근거가 없는데 주님이 친히 저를 향해서 부지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부지중요한 거니까 받아들여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그 고백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설교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부지중에 죽였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그 악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조차도 계획적으로 짓고 하나님을 외면하여 죄짓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죄지은 그 죄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여 지은 죄라고 그렇게 주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는 누구든지 그렇게 도피성 안으로 피하면요, 피해 보복자가 아무리 그 앞에까지 찾아와도 절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안에서는 안전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죄, 그렇게 무거운 죄, 내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어도요,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참소하고 죽여 마땅하다고 말하는 사단이 우리의 양심 앞에까지 찾아와서 아무리 참소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면 절대로 사단에게 내어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요,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가 언제까지 도피성 안에 피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왜 대제사장이 죽는 거하고 도피성 안에서 나오는 거하고 관계가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지성소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지성소와 그 바깥을 가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휘장이라고 합니다.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죽어마땅한 죄지은 사람들을 분리시켜놓는 분리막이에요. 누구든지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 당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 당하시게 되신 거죠.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휘장 안에 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어요. 나가면 피해 보복자를 만나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분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죽음의 그 형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그 본향으로, 본향인 휘장 아닌 하나님의 그 본향으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20장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죄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예요. 우리에게는 피해 보복자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만 마련해도 되는데 누구든지 갈 수 있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곳곳에다가 세우신 도피성, 그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도피성 되시는 그분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거 부지중이에요. 그거 부지중에 행한 거예요 하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나 같은 죄 많은 자도 괜찮나요? 이렇게 악하고 강팍한 자도 괜찮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예수께로 돌아오면 그는 안전하고
그는 용서받고 그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서 2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아침이 우리의 도피성 되시며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가시는, 그래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죄에서 돌이켜서,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반복적으로 죄짓는 제가 돌아갈 수 있는 도피성이 있는데 오늘도 그분께 돌아가게 하소서. 순간순간 주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혹시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자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돌아갈 염치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지 중에 죄지은 자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근거하여 주님께 돌아갑니다. 나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 나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앞에 돌아갑니다. 주님이 얼마든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니 돌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돌아가고 하나님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용서와 보호하심 앞에 들어갑니다. 주님, 나의 도피성 되시는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를 받아주소서. 오늘도 주님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가며 다시 돌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완전한 근거가 되시고 완전한 곳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 이 안김의 은혜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온라인으로 기도하며 나오는 성도들 위해 넘쳐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두 번째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죄값을 다 치루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 오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오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분께 돌아가 거룩한 삶이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돌아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의로움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본향을 향하여 돌아갑니다. 하나님 마땅히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집을 향하여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피해 보복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자격 없지만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의로운 자로 살게 하신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거룩함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으로 옷 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살게 하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의 풍속과 중요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